얼마에? 정말 갖고 싶을 정도로. 우와. 벽 가까이 선 후. 궁금하세요? 놀러 오세요. 1900대 됐던 것 같아요. 1200대? 이게 천 얼마 주?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좀 고가로. 예. 아, 여기서 블랙박스 선물인데? 오늘 신상 따뜻한 끄다가 백화점에서 지금 사서 왔어요. 지금 샀다고? 이 프로 때문에 샀대. 우와. 잠깐만. 야, 이거는 진짜 눈 돌아가겠다. 내 걸로 하자. 일단 지금 이미 목소리가 다 노출이 됐습니다. 목소리가 다 노출이 돼서 오늘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텐데 덕테크에서 드디어 만납니다. 자, 먼저 서인영 씨. 네? 서인영 씨. 나 가요? 얼른 오세요. 아니. 뭐요? 이게 뭐야? 끝이에요, 소개가? 서인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서인영 씨. 덕테크에서 드디어 만납니다. 백, 가방. 네. 서인영 씨도 뭐 갖고 왔네. 제품과 박스와 영수증과 택과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재판매를 하게 될 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뭔가 이런 게 있어요. 재판매 안 해도 이거는 꼭 같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돼. 느낌이에요. 네. 매년 이제 뉴스를 보면은 엘은 뭐 20%가 또 올랐다 뭐. 아, 지금 또 올랐대요. 예, 뭐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예. 옛날부터 뭐 솔직히 돈이 없지 뭐 백이 없어 맨날 이랬는데 이제 백이 없어요. 사실 우리 덕테크에서 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재테크가 네. 이 명품 백이. 네네네. 지금 달랑한 박스 4개 갖고 왔어요. 아니, 내가 알짜배기만 그 딱 주소 왔어요. 우리 인영 씨가 갖고 네. 온 몇 개 안 되는 4개를 한번. 이거는 네. 뭐 만져봐도 쉽게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좀 특이한 거. 만져봤을 때 느낌은 이거. 여기 진품 명품이에요? 아니, 진품 명품은 아니고. 그냥 그런 분위기인데? 진품이에요, 그거? 이거 밀 우유인데? 이거 밀 우유인데? 제가 딱. 우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전 커피를 못 먹어요. 아, 진짜 우유네. 네. 아, 진짜 우유네. 네. 따란. 네. 아, 그래, 그래. 우유깍 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격은 제가 살 때 에르메스 보통 가격이랑 비슷했어요. 뭐 킹 그냥 몇백 더 주고 그거 사지. 왜 이거 왜 사냐 이랬었거든요. 이런 말 들었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더 좋았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평생 메고 싶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냥. 제가 제 친구가 셀에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오래된 친구가. 이걸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도 들긴 드는데 너무 가격이 좀 나쁘다 얘가. 근데 이건 어쨌든 매년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내가 야 이거 잘 산 거 맞아? 그러려면 나 에르메스 살 걸 그랬나 봐. 지금 에르메스도 엄청 올랐는데 그랬더니 이거 옥션에 엄청 올랐다는. 그러니까. 어디에 되게 많이 올랐다고. 그리고 지금 살 수도 구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거 살 때 가격 얼마였어요? 아,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700대? 1200대? 아니. 1000만 원 안 넘었어요. 8900대 됐던 것 같아요. 8900대. 그러네, 딱.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네. 좋아하는 백이 네. 이 두 개는 사실 실용적이진 않아요. 근데 아이고. 그러네. 다 유니크한 것만 다 갖고 있네. 네, 이것도 또 제 친구가 꼭 사야 된다고. 카드로 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건 사실은 조금은 실용적이진 않아요. 근데 매면, 그러니까 뭐 생일 때나 이렇게 그렇죠. 파티 때 매면은 딱 눈에 네. 띄긴 하는데 네. 만약에 약간 술이 취하거나 이럴 때 화장실 잘못 갔다 네. 여기 부딪히면 네. 이제 왁 소리 나오고. 네. 여기는 이제 폰은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 카드 정도. 뭐 매년 발매하는 그런 제품은 아니니까. 네, 네. 이게 천 얼마 주고 산 거 같아요. 실용적으로는 네. 이건 뭐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좀 고가로. 네. 그리고 그냥 요거는 샤넬부터 보면 이건 별거 아니에요. 네. 별건 아닌데 되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그래. 이거.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요. 예. 네.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렇게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3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샤넬을 잘 아시는 분 사이에서는 아, 가격이 그래도 이건 얼마 안 돼요 하고 300만 원대라고 얘기하면 싼 거지만. 아, 그렇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300이라고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매장에서 볼 수 없는. 예, 네, 이것도 그때 하나 남았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한참 그 여자들이 꽂히는 게 그때 틀리잖아요. 샤넬 뭐 이런 것은 항상 있는데 가끔씩 저는 유통도 좋더라고요. 이게 그냥 최근에 제일 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향초 그 콜라보 네. 제품이에요. 이쁘다 이것도. 요즘은 또 그 콜라보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귀여워. 약간 느낌은 약간 세티. 네, 맞아요. 그거예요. 아, 그거예요? 세티. 아, 일반 사람들은 도전하기 좀 꺼려하는. 네. 왜냐면 가격 대비. 네. 이걸 다시 재팔 때 많은 수요도 없을 것 같고. 아, 이거는 되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도 네. 없고. 안 사. 진정한 이제 덕테크를 위해서 네. 명품 백의 어떤 재테크, 네. 신화 네. 뭐 나오신다고요? 백 신상이 어머니를 불렀어요. 아, 그래요? 오세요? 네. 바로.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코코 초이 씨.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되나요? 그렇게 얌전했나? 야,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코 언니예요. 세련이죠 역시. 말씀 달라. 짜잔 아무도 없잖아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나 지금 오늘도 또 아니 입고 오셨네요. 아니 나 저거 딱 하나 있는데 후드티 이거 입고 오셨어요. 저 오늘 아, 이 프로가 지금 아 그래? 나 아 됐어 언니 해 이쁘다 그거 그 신상이야? 네 신상을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예쁘네요. 지금 코코 초이님 네 이쪽 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가요? 아 워낙 유명하죠. 아. 그리고 워낙 옷으로도 유명하고 좋아하는 네. 게 워낙 많아가지고. 아. 예.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명품에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죠. 뭐 오픈런이라고 해서 백화점 문이 열리면 뛰어가서 사야 되는 네, 그런. 아 저 스케줄 갔는데 그때 새벽이었는데 네. 줄이 진짜 길게 서 있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들이지? 했는데 다 사러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걸 정가에 사서 좀 비싸게 되팔려고 하는 분들도 좀 있고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가에 안 사고 윗돈을 주고 밖에서 사는 게 바쁜 사람들한테 더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시간이 돈인 사람들은 왜냐면 아침에 웨이팅해서 오늘 마감이 끝났다고 네. 하면 못 들어가는 사람도 네. 있고 명품은 오늘이 제일 싼 거죠. 지금 프랑스나 이태리 장인들이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이 제일 싼 날. 그럼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뭐 잠시만요. 집에 오래 놔둬가지고 이렇게 먼지가. 근데 참 이 샤넬 박스는 희한한 게 먼지가 이렇게 닦이면 닦인다. 아 뭘 또? 근데 딴 것도 닦여. 아. 그냥 오빠. 내 눈에만 그런가? 네. 잘 만들었어. 와 보관. 너무 예뻐. 와 이 보관 짱이다. 와. 이게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590인가 690에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지금 한 10년이 넘었어요. 와. 10년이 넘었는데도
똑같으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이걸 판다고 하면 이건 뭐 그대로 뭐 한 천만 원은 받지 않을까 하는 네. 제 생각. 거의 10년 만에 딱 두 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최고의 신상은 클래식이라고 생각해. 맞아. 솔직히. 네. 아니, 진짜. 지지가 제일 부럽잖아. 왜? 뭘 해도 어울려. 어 그럼. 아우 상민 씨도 많이 쓰면 어울려. 아니, 근데... 다 쓰면 어울려. 우리가 좀 돈이 모자라서 그래. 또 제가 얼마 전에 하늘 클래식에서도 소블랙이 있어요. 그거 제가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봤는데 도와줘? 아니 아니 이렇게... 내가 찾아야 돼서 어차피 아니 이런 거 뭐 하나 없어져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헤알렸어요. 그렇지. 없어질까봐. 헤알려야 돼. 아 여기 있네요. 이건 진짜 남자가 해도 멋있을 만한 네. 어 지드래곤도 없는 그런 게 그래 이거 이거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소블랙이 좋은 이유가 검정에 묻혀서 약간 시크하면서도 그러네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완전 광택이 날듯 말듯. 이때 나올 때 당시에 제가 지금 보여주는 그 헤르메스 소블랙이 네. 그때 당시에 한정판 전부 소블랙이 유행할 때 헤르메스 좋아합니다. 네, 제가 헤르메스 오렌지 박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박스도 블랙이에요. 아 그래요? 와 네. 처음 보는데? 헤르메스 블랙박스 처음 봐요. 우와. 우와 난 종이도 안 버리고 제가 다 가지고 있는 블랙. 와 이거 헤르메스 블랙박스 처음 봐요. 와 안에 이것도 블랙, 블랙이네. 이것도 블랙. 끈도 우와. 블랙. 올 다 블랙. 이 버클도 블랙. 네. 와 이거는 엄청난 가치가 있겠는데 나중에. 이거는 거의 새 건 것 같아. 네. 오 예쁘다. 그리고 소 블랙이 좋은 이유는 여기에 여기 스크러치가 나도 가죽이 또 손때에 딱 껴서 딱 껴서 그 기스 자체도 완전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 새 걸로 간직이 되는 거죠. 블랙은 뭔가 특별한가 봐. 레스토랑을 가도 블랙은 약간 한 단계 위잖아. 카드도 블랙은 특별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지 사용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런 걸 간직하고 가지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막 그래요. 사용해서 맞아요. 꼭 사야 된다고 하면 네. 이렇게 다 안 사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저는 우유가 그 백도 나 잘 안 매요. 그 나 매는 거는 맨날 똑같아요, 사실 근데.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 저기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지금 문을 잠가놨어요. 네네. 자물쇠가 있어요, 그쪽에. 그리고 처음 봐요. 가방을 많이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냥 많이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네네. 똑같은 걸로. 근데 못 보는 디자인들을 못 보는 디자인. 보여주는 게 이 방송에서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신상 따뜻한 끝하고 백화점에서. 오늘 신상 따뜻한 끝하고 백화점에서 제가. 아. 오늘 요 이 프로에서만 아마 지금 사서 왔어요. 지금 샀다고? 와, 이 프로 때문에 샀대. 와 이거 그냥 사셨어요 오늘. 저게 여섯 개가 들어왔대요. 이번 주에 여섯 개. 이번 주에 여섯 개. 여섯 개 제가 마지막. 그 열어보세요. 아니 열어보세요. 언박싱 아니, 하셔야죠. 아니, 장갑 끼. 여기 우리 MC가 메인 MC가 하셔야죠.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펴세요. 괜히 장갑 꼈으니까. 이거 좀 그냥 떼어도 될까요? 이렇게? 네, 다 떼셔도 돼요. 어차피 집에 가면 다 뗄 거니까. 뭘까 제일 궁금해. 와 이거 아예 그냥 테이프 뜯지도 네, 않았어. 지금 포장해서 왔어요. 네, 잘... 아니 당당하게 또 찢으시라니까요. 오빠 아우 속 터져 속 터져. 이게 이번 SS 크루즈의 메인이에요. 오, 와 귀여워. 너... 이거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 야... 언니 이거 나한테 팔아라. 인형아. 남자가 봐도 예쁘죠? 너무 예뻐. 진짜 여자친구가 있으면 사주고 싶고 남자들도 지금 이런 백을 맨다니까. 다음 달까지도 아마 VIP분들만 보시는 거지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처음 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자 여기 네. 또 아니, 하나 나 오늘 또 하나 그 신...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온가 봐. 왜요? 왜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셨어요? 왜 마음 상했어요? 아 제가 순번에서 밀려가지고 제 아는 동생한테 부탁 사정을 해가지고 받은가 봐요. 아, 이런 분도 부탁하고 사정해서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픈런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저는 엄마가 올해도 가지 않아요. 하늘에서 전화 오면 당장 가요. 근데 우와! 근데 우와! 잠깐만! 야 이거는 진짜 눈 돌아가겠다.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아까 그거랑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이야. 여자 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나도야. 다 내 스타일이야. 샤넬은 다. 못 사도 이렇게 보는 즐거움으로 살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즐겁게. 네. 맞아요, 즐겁게. 맞아요.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코코초이님의 명품 백을 지금 보셨습니다. 조금 스토리가 있는 백 위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힐링 되시죠? 네. 힐링 되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힐링이 되지만 이게 5년, 10년 가도 빵원은 되지 않는다. 아, 그쵸. 특히 요즘은요. 오늘도 뭐 한마디 들었습니다. 뭐요? 명품 백은 오늘이 가장 싸다.